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악보를 보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뭐, 네, 그러네요. 생각해볼 만한 얘기네요, 그거. 네, 이렇게 버스킹을 나갈 때 네. 이렇게 용기를 내어가지고 뭔가를 하겠어라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가 연습을 해서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겠다라는 게 있다면, 그쵸. 이렇게 노래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는 거는 아, 조금 그건 아닌 아니죠. 것 같아요. 그건 이게 아니죠. 잘 연습이 안 돼서 나 옆에 놔두고 노래 부르는 도중에 잠깐 보는 그쵸. 거는 또 그죠. 괜찮은데, 차라리 뭐랄까. 진짜 보면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이렇게 네. 딱 하고 앉아갖고 진짜 하면서 살짝 이게 이런 건 그 괜찮은데 정도 이건 아니죠, 퍼포먼스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 보니까 이제 한 명은 기타 치면서 이렇게 패드 보고 있고 한 명은 이제 이렇게 해서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그건 예, 같아요. 그건 연습은 집에서 하셔야죠. 네, 그냥 예. 연습하는 느낌이어서. 그렇죠. 뭐 그렇죠. 버스킹을 하실 때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뮤지션으로서 그래도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예의와 그리고 노력은 준비는 필요하지 않나? 네, 그게 그 전체적인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버스킹의 질을 높이는 맞아요. 네네네.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할 버스킹 때는. 문화의 전체적인 네, 그렇죠. 네,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가 네. 되는 그 문제라서. 버스킹을 하는 당사자 한명한 명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버스킹을 딱 나오는 순간 공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좀 좋을 것 네. 같아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질을 높이기 예, 위해서. 그렇죠. 어쨌든 어느 정도의 공연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네.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할 기어가 바로 버스킹용 네. 어쿠스틱 앰프 모놀리스입니다. 모놀리스. 네, 이 모놀리스라는 뜻이 기둥 뭐 이런 뜻이래요. 기둥, 거대한 돌기둥 그리고 단일 임체, 변화가 느리고 개개인에게 무관심한 거대한 단일 조직. 안 좋은 뜻 아닙니까 이거? 야, 잠깐만, 개개인에게 마이크 원투에게 막 별로 관심 없고 막 거대한 단일 조직으로 만들어버리는 네. 굉장히 네 이런 뭐랄까 그렇습니다. 네. 에 브랜드잖아, 브랜드. 네, 그렇죠. 부동의 모놀리스. 어떤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했대요. 변함없는 가치를 만족시키고 최고 품질의 앰프를 제작하기 위한 굳건한 의지를 상징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모델명은 이제 로드스타 30, 아, 30이라고 네. 로드스타 30. 그렇죠. 그막 30이라고 안 나왔거든. 붙잖아. 로드스타 로드스타 30. 30. 그렇죠. 이게 쫙쫙 붙죠. 네. 맞아요. 6채널 30와트. 네. 이게 진짜 채널이 정말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일단 저희가 눈에 보이는 채널만 마이크 1, 2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1, 2에다 두 개를 연결해서 이제 뭐 사운드를 뭐 보컬을 이제 듀엣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기타 기타가 두 1, 대. 기타 2 거기다가 라인 아웃이 있어요. 라인 인이 있고 또 옥스가 있고 해서 라인 인을 통해서 건반 악기들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옥스를 통해서 MR 들어올 수 있고요. 물론 라인 인이나 옥스 같은 경우에는 다 사무잭이라 약간 어떤 뭐 음질의 손실은 분명히 있을 있습니다.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네. 있어요. 하지만 요만한 앰프로 30만 원대 초반으로 6대의 악기를 MR까지 써가지고 할수 그렇죠. 있다라는 건 이건 굉장한 완전 뭐랄까 네 저렴하죠. 그렇죠 저렴이죠, 저렴이. 네 저렴하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버스킹 그렇죠. 앰프죠. 사실 버스킹을 할때그 외부의 그런 공간의 특성상 아무리 맞아요. 좋은 해상도를 갖고 있는 사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다 깎여 나갑니다. 맞아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나가면서 귀에 갈 때까지 막뭐 이제 중간중간에 네, 사람들도 다 깎여 많고, 나가는데 네, 여기서까지 그렇게 좋은 소스를 활용을 하는 거에 집착을 안 하셔도 버스킹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그런 합니다. 사운드를 원하시는 버스킹 용도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발전기를 사서 좋은 앰프로 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기 좋은 앰프에서 PA 시스템 갖고 네, 다니시면서 그게 네, 낫죠, 차라리. 믹스 아웃으로 해서 해상도 좋은 PA 스피커로 나가는 게 낫습니다. 사실 네, 이런 앰프에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앰프가 아무리 좋아도 맞아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사운드를 원하신다면은 PA 시스템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네, 또 살펴볼게요. 6채널 30와트 그리고 어쿠스틱 전용 스피커를 사용을 해서 어쿠스틱 기타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에겐 좀 이게 좀 최적화된. 필요할 것 같아요. 괜히 아무 앰프에다가 어쿠스틱 꽂고 치면 진짜 사실 아예 좀, 네, 듣기 그렇죠. 안 좋은 소리가 맞아요.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했던 기타 중에 이 사운드 되게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꽂자마자 이 정도 사운드는 충실히 뽑아줍니다. 이거 네.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뭐 세워놓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요 눕히실 수도 바닥에 지금 있고 있죠? 틸트 돼 있어서 네. 각도 주고 이렇게 눕히실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뭐 밑에 네네네. 뭐 있나요? 네네네. 아, 지금 받쳐놨구나. 네네네. 그리고
네, 링크 체인 라인아웃을 또 다른 로드스타 30의 라인인에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보컬 막 네 명 막 중창에다가 기타 막 네 대 두 대 그냥 막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엄청 다양한 세팅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는데 뭐 모노리스 두 대를 연결하는 그런 버스킹까지 할 거면 이미 약간 버스킹으로 보기에 버스크 두 팀이 만나면 네. 그럴 수가 있죠. 예, 꼭 같이 하는 거. 그렇죠. 아, 그럼 괜찮겠네요. 네, 경량성 5kg. 5kg. 네. 오, 가볍다. 아주 좋아요. 네, 저전력 소모 고출력 성능 AA 건전지 6개로 3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AA 건전지 12개를 사용했을 때 장시간의 공연이 가능하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AA 건전지 6개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해. 근데 일단 절반으로. 그렇지. 두 개인 네, 거지. 해놓으면은 2배 이상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리버브랑 코러스를 탑재를 해서 사운드를 좀 더 분위기 있게 잘 잡아 주실 수가 있고요. 네, 전압은 DC 12V 3.5A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타 사운드부터 들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0만 원대 초반에 이 정도 사운드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네.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리버브도 좀 올려볼게요. 네. 리버브 쫙 들어가면은 네, 이 정도 해놓으시고 코러스 올리면 코러스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이제 기타 1, 2를 다 같은 이제 여기 이쪽에서 그렇죠.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리버브도 뭐 괜찮고요. 네. 그리고 3밴드 이퀄라이저 좋고 지금 기타 사운드 되게 어쿠스틱하게 잘 뽑혀 네, 잘 뽑히고 있어요. 네. 다이렉트 박스의 역할까지 네. 지금 거의 해준다고 봐도 무방할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컬은 지금 리버브를 좀 많이 먹여놨는데 이게 줄이면 이런 담백한 소리에서 베이스 올리면 이렇게 트래블 그리고 네. 얘는 이제 투밴드 예, 요렇게 해갖고 이게 투밴드가 여기에 설정이 요렇게 먹고 여기 이쪽이 따로 먹고 그렇죠 네, 베이스 트래블 베이스 트래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버브를 올리면 당당다라라 네, 잘 나오죠 리버브 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옥스인에다가 MR을 네, 하나 해놨는데 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게 그리고 저기가 그 재생 전용 앰프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깎여요. 사운드는 많이 깎이긴 한데 들을만 합니다. 자, 볼륨 끝까지 키워주시고 네 끝까지 키웠습니다. 지금 요게 요 정도가 5고요 네 5 마스터 5에 이 게인 5에요 올려볼게요. 예 지금 가렸지 드럼 사운드 괜찮죠? 잘 나오네요. 이제 기타도 얹어 볼게요. 감은 절벽을 더 이상 발디딜 못한다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내 이름을 죄내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말은 하늘이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 듯도 주와 성노목세야 가까이 나라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 실시간으로 버스킹을 해봤습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기타 잘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앰프 잘 만드시네요. 이렇게 네.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구동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MR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풍성한 사운드로 했을 때 네. 물론 이게 섞여 나오면서 약간 서로의 사운드가 간섭을 하고 믹싱이 덜 된 것 같은 사운드가 들리긴 하지만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충분히 공연을 즐기시기에 충분한 사운드가 네. 어떻게 앞에서 들으실 때 괜찮죠? 네. 나쁘지 않은 정도의 사운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마이킹으로 지금 하나로 바꿔 있잖아요. 그럼 건우가 듣기에는 사운드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네. 충분한 거죠. 30만원대 초반에 6개의 채널을 활용해서 다양한 버스킹을 그러니까요. 네, 볼 수 있는 이 모놀리스의 우리 어쿠스틱 전용 버스킹 앰프 같이 보셨습니다. 영원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멤버가 넷 이상이어도 가능한 앰프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명이서 돈을 나눠낸다고 쳤을 때 인당 5만 5천 원의 로드스타가 되세요. 네, 로드에서 스타가 되실 수 있어요. 네, 좋네요. 인당 5만 5천 원입니다. 네, 아주 저렴하게 네.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 네, 네 로드스타 30. 사운드도 괜찮아요. 좋았어요. 네, 나쁘지 않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연을 하고 실시간으로 검증한 바 충분합니다. 네, 네, 충분합니다. 지금 이렇게 둘이 나가면 인당 15만 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인당 15만 원 내고 네. 버스킹을 벌죠 뭐. 아, 버스킹으로 버는 거. 네, 버스킹 벌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같이 앰프 받고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가성비가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네, 점수 몇 대 몇? 네, 8.0, 8.5. 네. 준수한 점수를 준수합니다. 받았습니다. 준수해요. 네. 사실 별 기대 안 했거든요. 아니, 별 네. 기대 안 했어요. 저는. 근데 뭐 괜찮네요. 네. 30만 원이니까. 네. 아니, 뭐 사운드가 사실 뭐 괜찮은 외 범주에도 못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충분합니다. 진짜.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괜찮은 버스킹 앰프 하나 알아가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악기가 들어오면 또 재밌게 세팅해서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